안녕하세요 여러분, 지젤입니다. 오늘은 스타트가 약간 브이로그다운 느낌으로 무빙샷을 좀 찍게 됐습니다. 오늘 메이커 다은쌤을 잠깐 만나러 사무실로 한번 이동하도록 할 거예요. 아이 좀 쓰레기가 많죠. 야 쓰레기.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가 아 이것도 지저분하죠. 간다. 네, 플라잉 베어사의 토네이도라는 친구고요. 그리고 훌륭한 제가 직접 만든 챔버와 엔더3 리얼리티 거 엔더3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저기 다은쌤으로부터 프린터를 한 대 분양받기로 해서 이렇게 나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다은쌤한테 가는 길에 뭔가 챙겨드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런 물건들도 조금 챙겨드리면서 한번 떠나도록 해야 되겠죠. 자, 다은쌤이 저기 3D 프린터 챔버에 부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 친구들을 좀 같이 챙겨드리면서 떠나려고 해요. 이렇게 짐을 좀 싸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농철 없는 농철팀, 빵 없는 빵봉투. 야! 아, 내 눈! 간만에 우리 다은쌤 사무실 근처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아 근데 다은쌤이 조만간 사무실 이전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 방문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닫혀있을 것 같은데? 아, 자 그러면은 동영상을 잠깐 끊도록 해야 되겠다. 제가 핸드폰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거든요. 자 그러면 다은쌤한테 전화를. 네 다은쌤 저 지금 1층에 와 있어요. 네, 안 내려와. 빨리 오세요. 왔다. 안녕하세요. 다은쌤입니다. 뭐 따라한 거예요, 선생님? 아니에요. 혼자 계셨어요? 아, 이거. 아직 그래도 짐들은 아직 안 빠지긴 했네요. 얘네들도 한 번에 옮기려나 보구나. 아, 이 친구가 기요미 킹룬. 네, 기요미 킹룬이랑 그다음에 이거는 에이넷. 잘생겼네. 둘 다 TMC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용한, 오히려 팬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. 그래도 우리가 만든 챔버에다가 넣을 예정이라서 많이 줄겠지 싶습니다. 갑니다. 빠이빠이. 안녕. 지질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세요. 이 형 살아있네. 댓글이 다 그거야. 아, 좀 영상 좀 재밌게 봐주지. 잘 가 프린터들아. 새 주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. 야,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차분한 영상으로 이렇게 3D 프린터 두 대를 이렇게 영입받아 왔습니다. 킹룬이라는 친구는 정말 아담아담 귀요미귀요만 정말 귀요미 친구고요. 아무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180에 180에 180은 되겠죠? 쬐깐한 부품 같은 거 뽑을 때는 여기 친구를 자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여기 있는 에이넷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엔더3랑 XYZ가 다 사이즈가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. 커다란 출력물 같은 거는 여기서 앞으로 뽑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기 다은쌤의 금손이죠. 3D 프린터를 잘 다루는 그런 튜닝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 큰 걱정 없이 잘 쓸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은 뭐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아마 다음 영상은 이 3D 프린터들을 기존에 있었던 챔버들에다가 집어넣고 또 세팅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. 예스!